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하기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성 사람들이 개성 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받았던 혜택들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성공단에 이제 직접적으로 다니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모라던가 삼촌이라던가 삼촌엄마라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저희 동창들은 많이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너가 공단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분 만에 도망을 친다. 어디로? 아랫동네로. 남쪽으로 도망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가고 싶어 해도 다니질 못했습니다. 자, 개성공단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개성 사람들에게 차려졌던 혜택, 그 차려졌던 혜택들은 단지 이제 개성 사람들에게만 차려졌던 혜택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로 많은 기업인들이 여러모로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말 우린 어떤 민족입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지금의 복지의 아버지, 아니 복지의 그 할머니 세대인가? 우리 품앗이 있잖아요, 품앗이.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집중적으로 해서 도와줘서 그냥 이끌어올리는, 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 이북 주민들이 이제 그 월급이, 솔직히 지금 개성공단에 이렇게 주던 월급이요, 일반 대한민국에서의 그 월급보다는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것 가지고는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보너스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수당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야간 작업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야간 작업이라는데 여기서는 연장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1.5배까지 해가지고 더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고모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게 되면 초코파이를 이만큼 줘! 이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혜택들을 한번 하나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받은 건요, 우리 그 피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천을 여기다 막 둘둘 감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의 따님은 그 피복 중에서도 그 우리 그 합성피혁 같은 거, 네, 그런 걸 다녔습니다. 그래서 합성피혁으로 만든 이제 재킷이라던가 바지라던가 이런 곳에 다녔는데, 그때가 2007년도, 2008년도니까 한창 이제 만가동이 돼가지고 이제 만보가 걸릴 때죠. 대한민국의 이 개성공단 시스템이. 자, 그런데 자투리천도 심지어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장갑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팔았고, 그 다음에 재킷을 가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재킷을 어떤 사람들만 입었냐면요, 그 재킷이라는 게 그 가죽 재킷이잖아요. 가죽 잠바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던가 붉은 봉선화라던가 이런 데서 아주 이제 배우들만 입어야 되는, 특정적인 사람들만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퀄리티 높은 패션인 줄 알았습니다. 일반인들과 이제 연예인들 하게 되면 어디를 가나 조금은 살짝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션에서부터 이제 뭐 음식이라던가 그걸 여기서부터 셀럽들이라고 말을 하죠. 네, 이제 개성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1년 동안 이제 그 공부를 시키면서 이 사람이 진짜 맞냐 틀리냐 뭐 사상적으로 검증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공부했다 그래서 내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에 뭐 이 사람의 그 신원조회가 아주 확실하게 돼가지고 정말 알짜배기, 진짜 충실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돼야지 이 사람이 아, 당신은 개성공단에 나가서 이제 고용노동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승인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성공단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6개월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사상검증은 아주 끊임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금맹생활총화, 당생활총화, 뭐 청년동맹생활총화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빠짐없이 진행이 되고, 적들의 경제적 고립압살 책동에 대처해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항상 학습하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그 인식이 잘 뽑아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충성심과 그런 것이 높습니까? 똑같아요, 북한도. 예. 그냥 아주 김일성이 신이에요, 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초코파이 다 아시죠? 초코파이가 완전히 아주 왕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초코파이를 정말 정말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을 먹었죠, 거기서. 예. 10년 동안을 초코파이를 들이씻고 내쉬고, 우리 엄마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음식을 많이 이제 가렸어요. 예, 굶으면 굶을 지언정 막아가지고 뭐 어느 걸 안 먹고 이렇게 타발이 많았지, 어떻게. 그랬는데, 음식 타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놈의 기지배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풀죽을 그냥 들이쉬고 내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다 처먹지. 막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막 나무라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초코파이도 먹었는데 후에는요, 제가 이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이 북한도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요, 그 이제 기숙사에,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기숙사에 몰래 숨어서 지내게 됐어요. 집을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픈데 막 돈도 없고 막 이런 거 와요. 남한테 달리기 막 그렇고. 그래서 고모가 준 그 초코파이를 막 커피 포터에다가 막 끓였어요. 물을 붓고. 끓이니까 딱 무슨 맛이냐면 여기 딱 대한민국의 믹스 커피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차라리 커피를 먹을 걸. 커피보다는 조금 진한 그 찐득찐득 그 엿 같은 느낌? 예. 네. 그거에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요. 그 이제 초코에다가 그 안에 그 하얀 거 이렇게 입힌 게 그게 좀 더 두툼했나 봐요. 그때 나오던 것이 그게 좀 도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걸 씹으면 그 씹감이 좀 나댔어요. 그냥 먹으면. 그래서 끓이면은 되게 걸쭉하다? 막 이래가지고 종이컵에다가 막 쏟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가로등에서 목이 막 뜯기면서 막 책을 보고 막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라면 있잖아요. 라면. 라면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우린 그때도 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꼬부랑 국수 그거는 웃기느라고 지어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하던 말입니다. 여기서 뭐 북한에서는 이걸 갖다 꼬부랑 국수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자 아무튼 그래서 그때 국수를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 고모가 가져갔다가 라면 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끓여줬대요 점심에. 그래서 끓여줘가지고 막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막 해가지고 꼬물꼬물해서 가방에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먹었는데 되게 그 이상한 그 맛 있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먹어보는 이상한 맛있는 맛. 그래서 그걸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때 면발이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진짜 탱탱 불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웠어요. 근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는요. 그거 이제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랬는데 우리 여기서처럼 딱 점심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급식 제공 그런 걸 하는데 또 환상을 가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다 싸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진짜 어려워가지고 쑥버무리도 싸가고 아주 풀밥 강냉이밥 막 다 싸갔대요 그새. 그래서 그런 걸 싸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점심마다 라면을 끓여줬대요. 근데 그 라면을 끓여주면서 라면 국물에다 말아먹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예, 네, 그렇게도 했지만 후에는 라면이 정말 이제 많이 나옵니다. 후에는 이제 연장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초코파이 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세트라 그런 거 빵 간식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조선의 물건들을 쏠쏠하게 저는 이렇게 직계 가족 같이 고모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아주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고모랑 되게 다니게 되면 이제 그 친척이 다녀도 정말 좋잖아요.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요걸 보시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게 배가 아파하는 배 아파하지 맙시다. 거기서 지금 언니가요, 저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보고 되게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이쁘나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공연할 때 옛날에 우리 설미 언니한테 3만원 주고 샀던 거예요. 언니가 쓰는 게 이게 열어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이거. 아무튼, 이뻐요. 아, 공짜로는 안 주던데, 그때. 공짜를 바라는 이 탐나는 마음. 이런 나쁜 성격 어떡하나.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국의 초코파이 라면 이런 걸 많이 얻어먹었다는 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개성에는 야산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정말 뗄감이 부족했죠. 석탄을 떼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러분? 석탄을 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어려웠던 그 시기에 우리 구멍 탄하게 되면 이만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큰데 진짜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찰카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한 3cm 정도 요런 게 나와가지고 불도 금방 다려지고 확 붙어요 막. 그래서 어떻게나 개발을 잘했는지 거기다가 또 진흙을 섞습니다. 진흙도 섞고 그때 개성에서는요 진흙하고 그다음에 그 볏짚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 섞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불을 붙이게 되면 딱 밥, 국, 반찬 요렇게 세 가지를 아주 확 해대는 거. 그 구멍탄 하나 가지면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한 5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한 2개 정도면 밥을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뭐 강아지 뭐 이제 먹이도 좀 끓이고 이 정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이려면요 그 불쏘시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불쏘시개 우리 여기서처럼 진짜 아니 아니라 뭐
그런 쏘시개가 없고 아니면 가스불 이렇게 탁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가스나 에다 녹이기 힘들어가지고 북한에는 또 이런 전례가 있어요. 불도 빌리러 다녀요. 그냥 옆집이 없으면 또 옆집에 가고 또 옆집이 없으면 또 옆집에 가고 심지어 뭐까지 빌리러 다니면요. 우리 집에 지금 당장 반찬을 누가 손님이 와서 반찬을 해야 되는데 반찬을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도 야 온경 영원히 가서 기름 좀 구워드시오. 저는 저거 북쪽에 가서 많이 왔는데 개성에도 간혹 가다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요 술잔을 들고 가거든요. 술잔. 술잔을 들고 가서 진짜 야 여기다 좀 꼬달라 그러면 그 저기 기름을 이렇게 따라줘요. 이렇게 한 잔을 그래가지고 야 그거 언제까지 꼭 갚으시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제가 그걸 꾸지 않으면 또 뭐까지 꾸냐면 뭐 기름, 막내기, 고춧가루, 소금 심지어 별걸 별걸 다 꾸거든요. 아주 예 꼬와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 와서는 뭐 어디 가서 그렇게 기름을 빵깡치를 사와요. 근데 개성공단을 다니면서 그것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노라나나 할 것 없이 아이 너나나는 아니겠구나. 어려운 집은 여전히 또 어려웠어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직간접적으로 많이 혜택은 받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또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불쏘시개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돌아와서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 원단이 있잖아요. 원단 너무 좋은 거예요. 쪼가니들을요. 그래서 한 마대에 예를 들면 뭐 만 원, 뭐 2만 원 이렇게 북한 돈으로 해서 팔았어요. 팔기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 이게 그 솔잎파리를 팔게 되면 옛날에 그 개성시장에 이게 뭐 보선시장이라던가 이제 관원시장 이런 데 나가면요. 그 이제 개울을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 이제 막 이만한 거 한 통물에 뭐 2천 원, 3천 원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어 공단에 그 손쪼가리 이런 요만한 마대에다가 이렇게 한 마대면은요. 막 뭐 만 원 이런 이 정도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막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뭘 골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불쏘시개인데 지랑 되게 잘 붙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쪼가리가 있으면 그걸 갖다 또 이제 좀 온전한 쪼가리들 막 예를 들어서 이만하게 되면요. 그걸 또 오려가지고 막 골래가지고 이만한 쪼가리면 우리 쪼가리 예쁘게 그 막 그 색조화를 맞춰가지고 무슨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손재주들이 얼마나 좋고 정말 손끝이 야무졌는지. 정말 제가는 아주 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예쁘게 방석도 꾸며놓고 거기서 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린 그걸 갖다 팔삼이라고 하지고 팔삼 인민소비품 옛날에 그걸 다 만들어서 있었어요. 김일성 씨 때.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오리고 남고 그 쪼가리 갖다 요만한 쪼가리 하나면 진짜 그 찰칵탄을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어머 이 화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그 금전적인 금전으로 이렇게 받지를 않았더라도요 정말 많은 이렇게 부수입으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개성공단의 수입이라고 봐야죠. 수입은 이제 고기로 본다면 물고기로 본다면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통이랑은 다 그냥 정은 오빠가 가져가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들은 다 우리 인민들이 먹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린내는 저같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추석이잖아요. 아우 추석날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돼지를 잡아요. 우리 자연이랑 모아놨던 요만한 돼지를 잡는데 요걸 잡으면 얼마 될까요? 한 20만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맛있는 걸 또 사 먹으려고요. 아 우리 북조선에 가게 되면 우리 인민들 어떻게 사는지 정말 피눈물일 것 같습니다. 북조선에 슈퍼돼지를 잡게 되면 우리나라 인민들이 다 잘 먹고 살겠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받았던 혜택들을 받고요. 추석 명절 특집 너도 특집 나도 특집 또 유튜버에 아주 굉장히 오를 건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